저게 뭐지? 여기에 호두가 있어요. 오늘은 호두와 관련된 친구를 만날 거예요. 박물관 마당에는 호두나무가 있어요. 동그란 초록 열매가 보이나요? 초록 열매가 점점 색이 짙어지면서 마르기 시작해요. 주름이 많아진 갈색 껍질 안에는 우리가 아는 호두가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호두가 너무 단단해서 깰 수가 없네. 호두를 깰 수 있는 친구가 있다던데 그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지? 어? 친구를 찾은 것 같아. 안녕. 나는 호두깎이 인형이야. 내가 호두를 깰 수 있다며? 미안해. 아직 난 호두를 깨본 적이 없어. 내가 한번 해볼 테니 도와줄 수 있겠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는 힘껏 도와줄게. 호두까기 인형 등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이 손잡이를 움직여야 해요. 첫 번째,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입이 벌어져요. 두 번째, 호두를 입에 넣어요. 세 번째, 손잡이를 내리면 입이 다물어지면서 호두가 깨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와! 드디어 호두가 깨졌다! 골골아, 내가 호두를 깰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내 덕분에 맛있고 고소한 호두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 나도 고마워. 넌 어디에 있니? 나는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장에서 볼 수 있어. 나를 따라와. 짜잔! 골고리와 인형 친구들이 있는 곳이야. 인형가게 인형을 자세히 살펴봐. 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인형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아참! 호두 깨는 체험도 직접 해볼 수 있어. 잊지 말고 꼭 해보렴. 인형 친구들을 보러 언제든지 놀러와. 기다릴게. 빠이빠이.